그러니까 임마. 어? 세액이 오버하는 걸 네가 단단히 단속을 시켰어야지. 네 엄마 저래도 은근히 물건 좋아요. 아이고 아주 물질적인 데를 있는 여자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세아기가 어머니 뭐 좋으신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니 아니 네 엄마가 뭐 할머니처럼 됐다. 마음만 바뀌었다. 아 그러겠냐고. 어머니. 왜? 너도 또 날 들어 속물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야, 그렇게 서있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인사드려라. 당신 정말 끝까지 난 놀릴 거예요? 아유, 아버지. 저기, 저 병풍들을 조심해야 돼. 거기 장애가 있을지도 몰라. 여보! 오빠. 어디 갔다 와? 아버지한테 다 들어놓고 뭘 그래. 그래서 지금 갖다 주고 오는 길이야? 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받아? 그냥 해준다니까 덥석 받았지. 받고 싶더라고. 알아. 이게 다 작가로서 내 철학과 신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이러니까 내가 그 작가가 못 되나 봐. 세언니한테 엄마랑 나 때문에 오빠 창피해서 어떡하냐. 미안해 오빠. 울지 마 봉남아. 응? 미안해. 오빠 장가 가는데 도움도 못되고. 누구나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래. 그래도 우리 집은 더 큰 거 안 바라고 너도 이렇게 혼나면서까지 돌려주고 왔으니까 그걸로 됐어. 미진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 그래. 가자. 오빠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 오빠. 근데 우리 봉남이는 언제 시집가나? 맨날 글만 쓰고. 할머니가 나 시집 못 갈 것 같다고 평생 같이 살지. 설마 우리 봉남이도 좋아하는 남자가 어딘가 있겠지? 없어도 되는데 할머니랑 평생 사는 건 좀 그래. 없으면 오빠가 소개시켜 줄게. 진짜? 그리고 노트북도 오빠가 사줄게. 어, 정말? 너는 근데 원고를 받아가지고 다 갖다 쓰냐? 아버지한테 그대로 차압당하지 뭐. 시집 갈 때 쓴다고. 시집 안 간다면서? 아, 그래도 갈지 어떻게 알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아이고 참. 어이구 자식이거. 컴퓨터 진짜 사주는 거지? 알았어. 오빠가 월급 타고 꼭 사줄게. 세연이가 뭐라고 안 그럴까? 미진이는 그런 애 아니다. 오빠, 아무튼 진짜 사주는 거다, 어? 그래, 임마. 사줄게, 사줄게. 어? 오빠를 이렇게 못 믿냐? 아, 믿지. 내 오빠인데. 아, 입 찢어지겠다. 어? 좋아. 아. 수씨. 어, 미진아. 왜? 왔으면 들어오지. 아니야. 그냥 너만 잠깐 보고 가려고 왔어. 넌 결혼 준비하느라고, 난 회사 일에다 청첩장 돌리느라고 바빠서 그동안 며칠 못 봤잖아. 그래도 들어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지. 아니야. 지금은 좀 그래. 너무 늦었고. 오빠한테 들었어. 우리 집에서 간 예단 때문에 복수 씨네 집 난리 났었다고. 기분 나빴니? 아니, 오히려 복수 씨가 오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오버했나. 복수 씨한테 혼날까 봐 걱정했어.
미안해.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알어. 우리 집이 좀 유난스러운 게 문제지. 근데 복수 씨 표정이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아니라니까. 대려 고마워. 뭐가? 우리 어머니 평생 그거 정말로 가지고 싶어 하셨거든. 내가 맨날 비단방석 꽃방석에 앉혀드린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약속 못 지켜드렸는데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복수씨. 어머님한테도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려. 알았어. 근데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어머님 뭐 더 갖고 싶으신 건 없으시대? 핑크나 다이아 반지 같은 것도 한다 그러던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졸라서 그거 해달라 그럴까? 야.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해갈 수 있어. 왜? 여기까지만 하자 미진아. 아, 왜 갑자기 화를 내? 어? 간다. 복수씨!